얘도 시간이야. 우리 예배를 이러고 하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우리 너를 침몰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 못하리라. 야곱아
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녁 기도. 저토록 아름다운 저녁 노을 점점 희미해지며 이윽고 사라질 저녁 노을을 보면서 지난 하루 시간들을 돌이켜봅니다. 하루 소망을 담은 아침의 기도. 한낮이 세상과 부딪히며 속상한 일. 저녁이면 또다시 아쉬움과 후회. 날마다 반복되는 하루하루. 그러나 오늘은 어제의 오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아픔은 내일이면 추억의 한 조각, 내게 맡겨진 작은 진이거니 오늘은 오늘이며 또한 내일의 추억이니 오늘의 짐을 지고 내일까지 가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장막이 다 내려지기 전 공중날 등 새도 둥지를 찾는 시간. 내일 일은 내일의 일이니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옵시고 한없는 은혜 그 은혜 있잖아 내가 잠잠히 기도하오니 자유로운 소망과 순수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이 저녁 그 은혜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축복 가 없는 축복 그 영원한 축복 그 축복을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재물과 이웃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선한 재물을 주시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업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신 아버지 넓고 크신 그 사랑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당자처럼 살아온 나를 원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사 세상 죄를 사하셨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넓고 크신 그 사랑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나를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당자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물과 피를 흘리시사 십자가에 죽으셨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크고 놀라운 은혜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당자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옵소서. 주의 길을 가렵니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거저 주신 새 생명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 주소서. 이 몸 받아 주소서. 사탄과 귀신의 존재에 관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사탄이나 귀신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샤머니즘적 속설을 그대로 믿고 사탄이나 귀신을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탄이나 귀신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내면에 있는 악을 의인화시켜 놓은 것이라고 심리적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그까지 사탄이나 귀신이 존재하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이나 귀신에 관하여 말하면 천박하고 저급한 원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사탄이나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거론하지 않는 것이 교양 있고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대세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표준인 성경은 사탄이나 귀신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 인간, 사탄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나 귀신은 성경 말씀의 큰 주제 중 하나입니다. 성경적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의 전반적인 삶에 악하고 더러운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으며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사탄과 그의 세력인 귀신들이 어떤 존재이며 그것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이 시간엔 사탄과 귀신을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탄의 명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의 명칭입니다. 사탄이란 히브리어 성경엔 사탄으로 쓰여 있으며 적이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사탄을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마귀는 사탄을 한문으로 표기한 우리말입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에서는 뱀으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온천하를 깨는 자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는 아블로온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뜻은 회방자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는 귀찮고 혐오스러운 파리의 왕 혹은 화장실의 주인이란 뜻의 바알세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는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5절과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이 두 구절 내용에 의하면 인류보다 먼저 창조된 신분이 높은 천사를 말합니다. 신분이 높은 천사가 교만해진 끝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추방되어 사탄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이란 무엇입니까? 귀신의 정체는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로서 사탄이 부리는 영적 존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 사탄의 존재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단수로 표기되지만 귀신들 혹은 악한 영들은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복수로 표기됩니다. 귀신들은 악한 영, 어둠의 영, 더러운 영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사탄이 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 본업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여 대적하거나 회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인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사탄의 일을 하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왕이 된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도록 정신을 혼미케 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를 유혹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의하면 어떤 때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도록 협박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왕국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귀신들을 동원하여 인간들에게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이 악하고 거짓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맹렬하게 활동하는 네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마음 속에서 활동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사탄이 가장 크게 일하는 영역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 속에 사탄의 생각을 불어넣어 한 시대와 사회 그리고 단체와 국가를 사탄의 뜻대로 움직여갑니다. 무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사탄으로부터 영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 인간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중에는 많은 것들이 사탄이 불어넣은 영감에 의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인자, 도둑, 자살자, 범죄자, 악행자, 예술가, 정치인, 사상가, 종교인 등 그들 중에는 사탄으로부터 강한 영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반성경적 이념의 정치 집단이나 사회단체, 타락한 예술작품이나 잔인한 범죄 등은 사탄으로부터 강력한 영감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움직여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십시오. 사탄은 유다의 마음속에 영감을 불어넣어 예수를 팔 생각을 만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탄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영감으로 불어넣은 각종 의견과 사상을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수법을 지금도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육체 안에서 활동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사탄의 공격, 즉 귀신의 침투로 인한 종류의 질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보듯이 욥의 온몸에 났던 종기는 의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상의 질병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사탄의 세력들은 인간의 육체 안에서 갖가지 수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셋째, 양심 안에서도 활동합니다. 그리찬이 죄를 범한 후 양심의 가책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 안에서 사탄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시작되는데 그것을 사탄의 참소라고 말합니다. 참소란 고소한다는 뜻이지만 약점을 잡고 말로 괴롭히는 조롱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는 크리스찬을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괴롭힘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여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위축된 채 늘 패배의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심하면 자포자기 해버리므로 자기 인생을 사탄이 원하는 바대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참소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탄의 가장 흉악하고 효력있는 무기입니다. 넷째, 환경 안에서도 역사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안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사탄은 항상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대로 비방하고 올무를 놓는 자입니다. 욥의 경우 사탄에 의해 기르는 가축이 적에게 약탈되고 갑자기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깔려 죽는 등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여기거나 흔히 있는 일이라고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삶의 환경이나 사건의 배후에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역사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제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방법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손아래 순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과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는 동시에 또한 순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탄도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절대로 손대지 못합니다. 둘째,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침투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아주 작은 틈이라도 틈만 나면 무조건 들어옵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도 또한 하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3절은 온몸을 방어할 수 있는 틈없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으로 사탄에게는 절대로 틈을 주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틈이란 다른 말로 하면 기회입니다.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라 의심되면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하더라도 그 기회를 미련 없이 완전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매사를 살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만 합니다. 셋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잠자는 상태, 기도하는 것을 깨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과 기도하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탄의 입을 막아 잠잠케 할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은 다니엘처럼 기도 많이 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믿음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아무 이유나 연구 없이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즉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욥기 3장 2절을 보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욥처럼 두려움을 대적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 두려움이 현실에서 사실로 발생합니다. 초한 환경에 사탄의 역사가 감지되거나 사탄의 역사가 두려움으로 예견되면 주저 말고 즉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추방할 때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둘째 믿음은 예수님이 이미 사탄을 이기셨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운다는 의미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사탄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싸울 것이 없는 승리한 싸움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이 사탄과 싸우는 방법은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의 승리를 사탄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굳게 믿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이 명백한 사실을 시인하고 선포하면 사탄은 무능해집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날 악하고 거짓된 사탄의 왕국은 무너지고 예수님이 진리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There's a royal banner given for display to the soldiers of the king. As an ensign fair we lifted up today while his ransom was we see. Marching on and on, marching on and on. For Christ count everything but loss. For the King of Kings Viltor lasting beneath the banner of the cross. Over land and sea, wherever man may dwell, make the glorious tidings known of the crimson banner. Now the story tell, while the Lord shall claim his own. Marching on and on, marching on and on. For Christ count everything but loss. Everything but loss. For the King of Kings, Viltor lasting beneath the banner on the cross. When the great commander from the vaulted sky sounds the resurrection day, then before our king the faint and foe shall die, and the saints shall march away. Marching on and on, marching on and on. For Christ count everything but loss. For the King of Kings will